독일 신사 진젠드루프는 미술관을 돌아보다가 예수님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림 위에 적힌 글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지? 그는 돈 많고 인기 많은 백작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진젠도르프의 마음을 변화시킨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걸까요? 성경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부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겠다고 한 돈이 얼마 되지 않자 화가는 다시 예쁜 집시 소녀를 모델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시 소녀가 화가의 그림을 보고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저런 벌을 받는 걸 보니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아니,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거야. 집시 소녀는 처음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아, 그럼 선생님,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선생님도 당연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겠지요? 소녀의 질문을 받은 화가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화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미술관에 기증했어요. 바로 그 그림을 진젠도르프 백작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 그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은 여러 나라에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훌륭한 단체로 성장했답니다.